올해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10대 뉴스 1위에 고물가, 금리, 환율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집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와 함께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위는 플랫폼 수수료 인상, 3위는 에너지 위기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구글의 인앱 강제 결제와 플랫폼 독과점이 꼽혔고 카카오톡 사태 등 데이터 서비스 안정성과 구글 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또 모다모다로 촉발된 THB 염색 샴푸 위해성 추가 평가 추진과 SPC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이태원 참사 등 안전 이슈가 뒤를 이었습니다.